네, 이번에 풀 문제는 2011학년도 상관학교 이과 1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림과 같이 지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인, 즉 평평한 유리판 위에 반구가 엎어져 있습니다. 햇빛이 유리판에 수직인 방향으로 비칠 때 지면에 생기는 반구의 그림자 넓이를 S1. 자, 뭐라고요? 수직으로 비치니까. 유리판이니까 어느 부분이 맺히겠어요? 여기죠. 여기가 그대로 맺히는 면적이 S1. 그리고 햇빛이 유리판과 평행한 방향으로 비칠 때 지면과 생기는 반구의 그림자 넓이를 S2. S1 대 S2가 3대 2일 때 탄젠트를 구하라. 됐죠? 자, 그러면 우리 S1은 너무나 구하기 쉬울 것 같아요. S1이라는 것은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비치게 되면 그 여기 원판이 이 세타의 각을 이루면서 여기 빛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성돼요? 이게 요렇게 가면서 여기에 이렇게 찌그러진 원이 될 건데 중요한 거는 얘가 얘보다 크겠냐 작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얘가 더 뭐하겠다? 크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수직으로 올린 정상이 실제로 얘인 거예요. 얘는 그림자고요. 얘가 정사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한 개. 지금 이 면과 이 면이 이루는 각이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한 개 얘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네요. 첫 번째. 얘가 S1이죠. S1 코사인 세타가 원래 E1의 넓이. E1은 반지름을 모르니까 선생님이 R이라 그럴게요. 그러면 파이 R 제곱이 되겠다.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고요. 그 다음은 뭐가 되냐면 이번에 이렇게 평행한 걸로 쏴볼까요? 그럼 평행한 걸로 쏘게 되면 결국 어느 부분이 그림자에 맺히겠냐면 결국에는 여기에 생성되는 여기 반원 있죠? 반원. 이렇게. 반원 부분이 결국에는 그림자가 맺힐 거고 그럼 여기에도 반원이 빛을 맺힌 게 나올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성될 거라고요. 이렇게 생성되겠죠. 이해하셨죠? 여기. 그러면 우리가 요 면적은 어떻게 되겠냐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 저 이거 좀 어려워요 하면은 여기 그림만 선생님이 지면과 각을 이루면서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실제로 여기 부분에 여기는 그대로 맺히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만 학생들은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는 실제로 요 반지름이라는 이 R이라는 게 이렇게 그대로 맺히니까 그럼 여기 부분을 구하시면 되는데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보세요. 이거 면적을 구하고 싶었는데 이거 면적을 정사형으로 한 게 결국에는 여기 면적이 되겠네요. 여기 면적.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는 근데 이루는 각도가 어떻게 되겠다. 여기 각도는. 됐어요? 여기 각을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뺀 거가 되겠네요. 아, 그래서 여기 면적이 S2인데 여기 면적은 그냥 반원의 면적이니까 2분의 파이 r 제곱인데. 됐죠? S2 코사인 얘한 게 얘가 되겠구나. 아, S2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한 개. 반원이니까 2분의 파이 r 제곱이 되겠구나.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른다? 사인 세타라 부른다. 각변환에 의해서. 됐어요? 자, 그러면 뭡니까? 얘와 얘가 S1 대 S2가 3대 1이에요. 그럼 S1과 S2가 3대 1이에요. S1 대 S2가 3대 1하니까. 결국 이 3S2는 2S1이다. 그러면 우리가 얘와 얘를 S1과 S2로 정리만 해볼까요? 그러면 S1은 코사인으로 나눈 거네요. 그러면 S2는 얘를 사인으로 나눈 거니까 3에다가 사인으로 나눈 거 쓸게요. 2파이 R제곱에 여기가 사인으로 나눈 거고 여기는 2배에다가 S1 얘를 코사인으로 나눈 거다. 됐죠? 계산. 마무리 계산하면 얘랑 얘랑 같다. 됐어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얘가 2분의 사인 세타는 분의 3은 코사인 세타분에 있네.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지 보셨어야 돼요? 탄젠트를 구하라. 탄젠트는 뭐다? 코분의 사,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다가 사인을 곱하고 이를 나눠주면 4분의 3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결국에는 탄젠트 세타가 나오더라. 됐죠? 결국에는 만족한 답은 얼마다? 4분의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